마르코, 요조숙녀가 대답변.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여자애가 그게 뭐냐? 그렇지만 이래야 좀 시원한걸요, 뭘. 오늘 해야 할 숙제는 다 끝냈어?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여름 방학이 끝날 텐데. 아직 멀었는데 괜히 잔소리 하시긴. 그러다가 꼭 마지막에 가서 숙제하느라 난리치잖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똑바로 걸으라고. 하여간 애도 참. 사키는 안 그런데 마르코는 왜 그렇게 게으른지 원. 나 왔다. 아, 어서 오세요, 어머니. 와, 덥다, 더워.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야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지. 볼썽 사납게 그게 뭐야? 아이, 너무 더운 거려. 자, 마르코야, 이걸 써보렴. 고맙습니다. 아, 시원하다. 근데 할머니, 오늘은 왜 옛날 옷을 입으셨어요?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셨대. 모임은 재밌으셨어요? 그럼,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지 뭐냐. 근데 한여름에 긴팔 옷을 입으면 덥지 않으세요? 아니, 이 옷은 아주 시원한 옷감으로 만든 거거든. 그렇지만 팔도 길고 허리도 끈으로 묶으면 꽤 덥고 답답할 것 같은데. 이 옷을 입으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걸. 덥긴커녕 기분이 아주 좋단다. 그렇구나. 하여간 어머님은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깔끔하세요. 저도 좀 배워야 하는데. 예로부터 할머니 같은 분을 요조숙녀라고 하나 봐요. 요조숙녀가 뭐야? 먹는 거야? 품행이 올바르고 여자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할머니 손녀딸답게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행동해. 절대 무리예요. 난 할머니의 손녀이기 전에 엄마 딸인 거려. 그러니까 엄마 닮아서 요조숙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뭐라고? 이런, 전화 받으러 가야지. 자, 숨을 깊게 들이시렴. 축제 의상을 입고 있구나. 아, 네, 어머님. 실은 탐한께서 내일모레 축제 때 같이 입고 가자고 초대받았거든요. 너무 작아졌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올해는 간신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불편한 데는 없어? 네, 딱 좋은걸요. 자, 한번 보세요. 아유, 평소 때 입는 옷이랑은 다르니까 조심 좀 해. 네. 어째서 시원하지? 옛날 옷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겉보기보다 꽤 시원하단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든 옷이거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어때요?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마치 작은 요조숙녀를 보는 것 같다. 예, 제가 진짜 요조숙녀 같다고요? 제발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있잖아요, 엄마. 축제 날까지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뭐? 어째서? 진짜 요조숙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려고요. 잠깐 입다가 금세 옷이 불편하다면서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 전 한번 한다면 하는 여자예요. 누가 뭐라든 꼭 요조숙녀가 되고 말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러잖아, 갑자기 웬 축제 의상이야? 요조숙녀가 되기 위한 수련 중이라네요. 뭐? 농담이지? 정말 좀 얌전하고 차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아무튼 열심히 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이상한 말투는 또 뭐야? 그냥 네가 하던 대로 말해. 오, 마르코야, 소매를 조심해. 네. 손으로 가져가니 해야지. 뭐야, 나한테까지 밥풀이 튀었잖아. 어서 행주 가져와. 아무나 좋으니까 전화 좀 받으렴. 괜찮사옵니다. 저기요, 어머님. 어? 다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뭐? 설마 잘 때도 그걸 입고 자려고? 그럼요. 요조숙녀가 되는 수련은 낮이고 밤이고 계속 깨야 하니까요. 요조숙녀가 자는 것 치곤 꽤 요란하군. 그 다음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녀왔어요. 그렇게 옷만 갖춰 입는다고 다 요조 숙녀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이제 그만 벗으시지. 천만에요. 전 아무렇지도 않사옵니다. 무리해도 소용없다. 마루코야, 오늘도 그 옷이냐? 네, 그렇사옵니다. 제발 그 말투는 그만두면 안 되겠니? 갑자기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구나. 아무튼 내일 축제를 무사히 치르도록 부탁드리옵니다. 그래, 나도 부탁하마. 그리고 축제 날이 되었다. 마루코! 오랜만이군요, 타마 아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실은 저희도 금방 왔어요. 저 앞에서 병아리를 팔던데 봤어? 우리 어서 가보자. 아, 잠깐만. 이런 옷을 입고 뛰다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천천히 가자. 평소에 너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옛날 옷을 입었더니 나도 모르게 차분해졌어. 아, 그런 거였어? 나를 봐. 걸을 때 이렇게 한 발짝씩 걸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우아해 보인단다. 대단해. 마치 어른들이 걷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천하의 요조 숙녀가 걷는 법이라고나 할까? 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어. 너도 나처럼 훌륭한 요조 숙녀가 될 수 있겠는걸? 네, 감사합니다, 마루코 씨. 천만에요. 아무리 봐도 요조 숙녀가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 같은데? 아, 그렇게 되나요? 다리를 벌릴 수 없으니 올라가기 힘드네. 치마를 아주 조금만 걷어볼까? 얘들아, 잠깐만 비키거라. 미안. 참고로 요조 숙녀는 힘들어도 품위를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고. 여기 있다. 네. 좋아, 바로 지금이야. 어머, 마루코 씨, 숙녀가 그렇게 병째로 마시면 안 돼요. 내가 깜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이거 해온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데. 어머, 나 실수. 어머, 나도 실수. 갑자기 어른스러워져서 적응이 영 안 되는데요. 예, 이렇게 훌쩍 어른이 돼서 어느 날 부모들 곁을 떠나가겠죠. 할아버지. 아빠. 안녕히 계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 매일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 타마의 사진을 찍어댄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네, 할아버님도 힘내세요. 예. 응? 얘들이 어디로 갔지? 마루코! 타마야! 어딨니? 아, 이러니! 나만 믿어! 아우, 큰일 날 뻔했네. 고통 때 입던 옷을 입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소매는 길고 잘 걸을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축제 때 입기는 영 힘든 옷이야. 겨우 그 정도야. 아, 구리랑 다르구나.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잘 배워봐. 잘했다. 지금 좀 맡기게. 이 정도야 껌이지 뭐. 그 정도는 자신 있사옵니다. 왜 그래? 그 이상한 말투는 또 뭐야? 남이사, 부디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소녀, 시시한 금붕어 따윈 눈 감고도 잡을 수 있사옵니다. 그럼 왜 여태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 그거야 물론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겨보던가. 누워서 떡 먹기지. 좋아. 그렇다면 저 큰 나무로 승부를 내자. 쉬울 것 같은데? 그래, 좋아. 네 도전을 받아들이게. 마루코, 정말 괜찮아? 타마야, 어디 있는 거니? 얘야, 마루코야. 마루코 파이팅! 꼬리야, 절대 지지 마고. 좋았어. 성공! 저때 내가 이겼지롱. 할아버지.
아버지 잘 보셨죠? 제가 이겼어요. 오호호, 마르코,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평소의 너로 돌아왔구나. 좋아,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사주마. 정말이죠? 아싸 만세! 얘들아, 여길 보고 스마일. 예! 요조 숙녀는 벌써 잊어버렸니? 그래, 당분간은 말괄량이 마르코로 있는 편이 훨씬 더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구나.